여기 지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 치타가 잔뜩 긴장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자의 등장. 원래라면 마음먹고 도망치는 치타를 사자는 결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같이 있던 새끼들이 눈에 밟혀 주위를 돌고 돌다 결국 최후를 맞이하는 어미 치타. 이제 남은 새끼들은 이곳 남아프리카의 야생을 결코 버텨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나 항상 예외는 있는 법이죠. 그렇게 만나게 된 아기 치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이 소년의 이름은 제인입니다. 헤유. 엔조이. 치즈. 엘몰라. 히스 드링킹. 야. The world's fastest animal. From 0 to 60 in 2 seconds. 이제 막 만난 아기 치타에게 흠뻑 빠져 있는 아들 젠. We can't keep him forever. Any more than your mum and I can keep you, yeah? He's gonna go back to the world he came from one day. Yeah. 그렇게 젠의 가족이 된 아기 치타 듀마. 작은 농장을 하고 있던 젠의 집에서 듀마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났고, 녀석이 이제 제법 무거워지기 시작하자 창고에서 오토바이를 꺼내는 아버지. Try one more time. If you let out too fast, look. Yeah, you're popping it like that. You don't want to do that. 그렇게 젠이 오토바이에 익숙해지게 됐을 때 듀마 역시 몰라보게 달라지게 됐고, 야생에 돌려보낼 때를 대비해 필요한 것들을 훈련시키던 어느 날 아버지가 쓰러집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아버지. 이곳 남아프리카도 아버지의 요양차 옮겨온 곳이었고, 짧아진 머리로 병원을 나온 아버지는 듀마를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훈련시킵니다. 그렇게 듀마가 시속 100km를 달릴 수 있게 되자 Little valley, the river, lots of springbok and gazelle. Big cat heaven. Chase, trip, bite, how hard could it be? 에? 그리고 다음 날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듀마를 보내려 했던 이유를 제는 알게 됩니다. 자신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없음을 알고 있었던 아버지. 그렇게 갑자기 가족들 곁을 떠나게 됩니다. We can do this if we stick together, Zen. 농장을 내놓은 뒤 근처의 도시로 떠나는 엄마와 젠. Thanks for having us, Gwen. No worries. The man from the reserve will be here in a day or two. 젠을 도맡아 가르치던 남편이 떠났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Gentlemen, our day is made. I'm going to pick up Zan. No worries, he's lovely. Bye-bye. 하지만 듀마의 외모는 역시 보통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듭니다. 학교에서 한창 수업 중이던 제는 창밖의 광경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소녀의 착각과 동시에 아수라장이 되는 학교. 무장한 경비들이 학교로 들어오고 다급해진 젠. 듀마? 유리냐? Who's Duma?
That's your boyfriend. 이때다 싶어 따라온 hey. 일진들의 전학생 삥뜯기. 아빠의 말처럼 듀마가 도시에서 살아가기란 불가능하단 걸 깨닫고 농장의 창고로 가 오토바이를 꺼낸 제는 아빠가 하려 했던 듀마의 낙원 찾기를 대신하려 합니다. 아빠의 지도에 표시된 장소로 밤을 새워 달린 젠과 듀마. 하지만 남아프리카의 명물 소금 사막을 지나가고 있을 때 오토바이에 기름이 모두 떨어지게 됩니다. 아버지의 오토바이를 버리고 갈 수 없는 젠과 곱게 자란 듀마. Do you even know what wild means? Yeah, I thought so. 뜨거운 햇살 속을 아무 대책 없이 이동하는 젠과 듀마의 눈에 오래전 불시착한 비행기의 잔해가 보입니다. 이곳에 그늘을 이용해 햇살을 피하고 밤까지 넘긴 젠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웬 꼬마냐며 기세등등하게 접근하는 이 남자는 다시 빠르게 뒷걸음질치기 시작합니다. Do you have any water? 그렇게 사막의 일진이 되어 갈증을 해소하는 젠과 듀마. A bush baby. How did it get here? Same as me. Too many wrong turns. 사막으로 길을 잘못 든 리벡엔 여러 도구가 있었고 젠은 아버지가 알려준 여러 기술이 있었죠. Where did you learn these ideas? Show me the plan. What you are going to make now? 그리고 이곳 소금 사막은 낮과 밤을 번갈으며 엄청난 강풍이 몰아치는 곳입니다. We are doing it, Sam. We are doing it. 소금 사막의 매끈한 바닥은 바람을 더욱 잘 타게 만들어 주었고 그렇게 사막을 벗어나는데 성공합니다. 원주민 출신인 립은 물을 찾는 법을 알고 있었고 I told you so. You can do this. 타조를 향해 달리는 듀마. 야, yeah. yeah, your cheetah is a great hunter. Yeah? I'm very impressed. He caught an egg. 모처럼의 식사를 한 뒤 아버지가 말한 치타의 낙원 오카방고 강까지 함께 해주겠다고 말하는 립. Come on, boy. 그렇게 길을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기 시작하는 헬기한데 사람들 눈에 띄어봐야 좋을 게 없다는 립의 말에 자리를 피하게 되고 그렇게 엄마는 젠을 지나치게 됩니다. 다시 길을 나선 젠은 립이 오카방고 강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I'm coming now. 폐광된 광산에 뭔가 있을지 모른다며 들어가는 립. Now's our chance. Let's go. Come on. 제니 막 립을 떠나려던 그때. 아기야, hang on. 미선, thank God for you, son. Thank God for you. 하지만 그를 완전히 꺼내주지 않는 젠. Where have you been taking us? You're taking us north, not west.
I'm taking you the way to the mountains. Collecting a reward for me and selling Duma. You go your way, and I'm going mine. Where are you going? 그렇게 립과 헤어지고 듀마와 단둘이 길을 떠나는 제는 어설프게 만든 뗏목으로 강을 이용해 좀 더 편안한 여행을 하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점점 빨라지는 물살에 뗏목이 부서져 버리고 정말 간발의 차이로 악어떼를 피하는 듀마와 젠. 초원에 들어선 뒤부턴 모든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Come on, run! 듀마, no! 듀마, wait! 조심스럽게 듀마에게 신호를 보내지만 젠과 떨어져 밀렵군의 철장 속에 갇혀버린 듀마는 젠의 신호에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초원의 밤은 금세 찾아오고 누군가 듀마에게 접근하고 있을 때 멧돼지에게 쫓기고 있는 젠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의식을 잃고 다시 뜬 젠의 눈에 듀마와 립의 모습이 보입니다. I'm sorry for what I did. It was a mistake. But you are right, eh? I was thinking about how much money I could get for you both. 서로의 마음을 터놓는 이들은 진짜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듀마는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빠르다는 스프링 가젤을 거의 잡을 뻔한 정도로 야생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행에 합류한 립. You are ready. Yeah. 초원에 있는 부자들의 파티장에 들어가. It's a black mamba! Black mamba!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챙기고 튼튼한 배까지 구하게 되죠.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게 해준 립에게 일진들에게 뺏은 돈을 건네는 젠. 멋쩍게 돈을 받아든 립은 대신 듀마 같은 치타가 많이 살고 있는 자신의 마을 앞 초원으로 일행들을 이끕니다. In the canyon. Yeah. A village. My village. What is it? Sisi. 낮에 있었던 채채파리떼의 공격 때문인지 마을을 코앞에 두고 주저앉는 립과 심상치 않은 듀마의 행동. 하지만 내리는 비에 쉽게 붙지 않는 불. Easy come, easy go. Take it. Burn it. 그렇게 젠에게 받은 돈을 태워 간신히 사자떼의 위협에서 벗어나지만 립의 증상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Hang on. I'm gonna get help. 곧바로 마을로 뛰기 시작하는 젠. 그리고 이어지는 사자의 울음소리를 들은 듀마도 목줄을 끊어내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젠을 쫓는 사자떼를 유인하는 듀마. 그렇게 듀마가 자신의 목숨을 구한지도 모른 채 마을에 도착한 젠은 빈야쿠라 아버지가 알려준 원주민들의 말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립에게 돌아온 젠. 듀마! 마을에서 밤을 보낸 젠은 일어나자마자 듀마를 찾습니다. 듀마!
그리고 짝을 찾은 듀마의 생애 첫 사냥 성공을 목격합니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고 있는 젠과 밤사이 치료를 받고 깨어난 립, 그리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러 온 듯한 듀마. 그렇게 듀마를 야생으로 돌려보낸 제는 립의 도움을 받아 왔던 길을 빠르게 거슬러 돌아갑니다. 다시 엄마에게 돌아온 제의 마지막 독백을 끝으로 and showed me that love doesn't stop when time passes or you live in different places or somebody is gone. That's how it was with me and Duma. 그렇게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는 치타와 소년의 아름다운 우정을 담아낸 로드무비 2005년작 듀마입니다. 남아프리카의 빼어난 풍광 속에 멸종위기 동물인 치타를 러닝타임 내내 볼 수 있는 이 영화에서 빼어난 연기를 펼친 듀마는 네 마리 치타가 번갈아가며 연기한 것으로 일체의 CG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 속에 가족애를 훈훈하게 담아낸 이 영화 듀마. 듀마와 젠을 초원으로 안내한 립처럼 항상 여러분의 영화 여행에 좋은 가이드가 되고 싶은 저희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이상 리뷰마스터였습니다.